자, 이제 61번 금융이죠.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 설명이다. 이들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며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다. 이건 난이도는 조금 높고 중요도는 낮은 지문이에요. 비소구라는 것은 요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함께 사업하는 게 이게 지분 금융 조달이죠. 사업을 함께 동업하는 거. 이럴 때는 혹시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동업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부채금융은 그렇지 않죠. 부채금융은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소구금융이 원칙이다. 끝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맞죠? 집을 사는 사람이. 다음에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은 모두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에서 리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사채 발행이나 차입 등은 지분 금융 방식이다. 사채 발행은 아니죠. 앞에 세 가지는 지분 금융인데 맨 끝에 사채 발행이나 차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맞죠? 약 3분의 2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다. 원금 균등이니까 일정한 거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그렇죠?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하니까 원리금 균등이죠. 그 크기는 저당 성수와 대부액의 구분으로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적다. 이게 틀렸죠. 지불액은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DTI 규제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앞에 게 틀렸으니까 이게 맞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있죠. 이거를 질문할 때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 누가 제일 커요? 하면은 원금 균등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DTI가 누가 제일 커요? 하면은 DTI 크기 순서 DTI는 공식이 뭐예요? DTI는 연소득 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이게 DTI예요. 이게 정부가 규제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규제할 때는 이걸 몇 프로로 규제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DTI를 그냥 계산하세요 하면은 원리금 지불액을 집어넣으면 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야 돼요. 연소득은 똑같은 조건이고 누가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커요? 내주 크지. DTI 크기 순서가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재정식이라고요. 예를 들어 저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년도 기준이니까 첫해 2000을 줘야 되고 얘는 1600을 줘야 되고 얘는 뭐 한 800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자 이러면 이 사람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 생각해봐. 4천만 원인 사람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의 원금 균등의 요거 원금 균등의 DTI는 어떻게 돼요? 4천만 원에 2천이니까 50%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4천만 원에 1600이면은 40%가 될 거고 4천만 원에 800이면은 20%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자, 대출 받기엔 다 얼마 대출 받았어요? 다 1억 대출 받은 거요.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거는 첫해 2천만 원 갖다 주면 되고, 물론 가면 갈수록 예,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는 1,600이고 매년 똑같이 1,600 가는 거죠. 얘는 부담이 제일 적으니까 예, 이 부담이 제일 적으니까 이제 4,000분의 800 제일 적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 다 대출 1억 받았죠. 초기 부담이 누가 제일 적어요? 최정식이 제일 적잖아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규제를, DTI 규제를 안 하다가 이제 DTI 규제를 40%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DTI 규제. DTI를 40% 규제하면은 이 말이야. 이거 승인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대출 못 받는다고. 이거 또 승인 떨어져요, 안 떨어져? 떨어지죠. 떨어지죠. 딱 한도에 딱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는 1억을 원금 균등으로는 대출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한도를 벗어나니까 규제를 벗어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연 10%라면 연 10% 연 10%라면 8천만 원 밖에 대출 못 받아요. 10년 만기라 한다면 10년 만기에 원금 균등으로는 10년 만기 하면은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800만 원씩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등분 해가지고. 그리고 첫 해 이자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몇 프로? 800 하면은, 이자 800 하면은 1,600 되죠? 그럼 딱 이제 1,600 이제 맞춰지는 거지. 그럼 1,600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지, 이렇게. 그거는 대출을 얼마 받았을 때 얘기예요? 8천만 원 받았을 때 얘기죠. 8천만 원 받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1억은 대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소득이라도. 됐죠? 아니면 이제 기간을 늘리든가. 기간을 늘리면은 매년 갚는 금액은 작아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테일을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방식의 DTI가 누가 제일 커요? 하면은 원금균등이 제일 크다. 초기에 초기에 지불하는 금액이 분자로 가니까, 지불하는 금액이 분자로 가니까 저 순서대로 DTI가 큰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63번은 저당 상환에 관련해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최정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함으로, 이 말 자체가 틀렸죠 벌써. 최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서 차입자 초기 부담이 더 크죠. 최증식이 제일 부담이 적은 거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중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방식은, 원금 균등이 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가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더 비중이 크죠. 이게 이자는 똑같은데 은행이 갖다 주는 돈이 조금 더 많은 거고, 원금 균등은 이자는, 첫 이자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만큼 갖다 주니까 원리금 균등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4번의 최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옳은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규 대출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차입자가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신규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 재융자 받으면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이라는 게 조기 상환이잖아요. 조기 상환은 어떤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고정금리에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변동금리에서는 조기 상환의 의미가 없어요. 고정금리에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조기 상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맞나요? 다음에 그 3번은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구장창 그냥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증식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다른 거를 설명한다면은 이제 만기까지 이자만 갚는 거. 이거는 이자가 어때요?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 이자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기 일시상환에, 만기 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에서는 이자가 어때요? 똑같다고요. 계속 뭐만 갚아 나가는 거니까. 이자만, 원금은 안 갚고. 그게 똑같은 이자를 내야 되는지, 원금을 못 갚으니까. 맞나요? 이거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증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형태로 출제를 한다면 이제 조심하시라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증식만 했는데. 요거는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아시겠죠?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는 원리금균등이지만, 이자가 일정한 거는 만기 일시상환. 이자가 안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빚을 갚아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 안에 계속 똑같은 게. 다음에,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그 3번 지문에, 인플레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플레에 대한 대응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빌린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출자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 수준 조정, 가격 수준을 조정하는 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금리 방식은 이자율을 변동시켜서 대응하는 거죠. 이게 금리를 변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자를 변동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잔금을 변동시킨, 잔금을. 여기는 잔금을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잔금을 더 올린다고요.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예, 왜냐하면은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못 사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잔금을 인플레 발생한 만큼 올려야죠. 그래야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대신 뭐는 바꾸면 안 돼요. 이자율은 바꾸면 안 되죠. 이자율 것이 바꾸고 잔금도 바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개만 바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자율은 인플레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이자율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된 이자율을 뭐라 그래요? 실질 이자율이라 한단 말이에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율 하잖아요. 인플레가 이렇게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이 되는 거죠. 여기 인플레가 여기 이자율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이에요.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이자율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자율이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4번은 이게 잔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1회차 잔금 계산한 거예요. 64번. 원리금 균등에서는 첫 회차를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2회차가 넘어서면 시간이 좀 걸려요. 원금 균등은 1회차를 묻든 2회차를 묻든 10회차를 묻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패턴만 알면은 원금 균등은 괜찮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2회차를 물으면 패스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1회차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계산하고요? 이자 계산하고요. 세 번째는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걸 물었거든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잔금을 물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질문한다면 이제 잔금을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순서대로 계산해? 이 순서대로
원금 상환액을 빼면은 잔금이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은 금액에서 차태차는 대출 받은 금액에서 원금 상환액 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첫 이자, 첫 이자니까 대부액에다가 뭘 해야 돼요? 이자율을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요걸 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 상환액이 되겠죠. 요거는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앞에 대부액이 똑같잖아요. 저당 상수가 이자율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뭐만큼 커요? 원금 상환만큼 크겠지. 이거 원금 이자가 계산되고 이자 계산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빼지 말고 처음서부터 여기서 바로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이니까. 저당 상수에서 뭘 뺀다고요? 이자율을 빼면은 바로 계산이 된다고. 그죠? 곱해서 두 번 곱해서 빼는 건 시간이 더 걸리니까 한 번만 빼서 곱하면 되는데 굳이 두 번 이렇게 계산하냐 이 말이야. 이 숫자는 얘보다 더 크다. 얘가 얘보다 크다고요. 뭐만큼? 원금 상환만큼. 그래서 얘가 몇이에요 지금? 0.087185 0.087185 이자율은 몇이에요? 0.06이잖아요. 이자율 6%. 그럼 어떻게 해? 0.027185죠. 여기 곱하기 1.5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5천 대출 받은 거 아닌가요? 예, 1억 5천 대출 받았죠. 그러면은 0.040777로 0.040777인가요? 맞나요? 소수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맞죠? 자, 요게 이제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이래요. 지금 여기가 억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게 억, 천만, 백만, 이렇게. 407만, 7,750원을 갚는 거죠. 맞나요? 어디에서? 1.5억에서 0.040777 5잖아요. 그럼 여기 0.1만 오면 되죠, 이거. 0.1만 있어도 뒤에 거 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0.1만 오면 되니까 1.4를 떼놓고 따로. 1.4를 떼놓으면 되잖아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0.1만 있으면. 0.1에서 이런 거 뺄 때는 끝자리가 9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5, 끝자리가 9가 되게 9, 2, 2, 2, 끝에만 0을 채우면 되죠. 그럼 1, 4, 5, 9, 2, 2, 2, 5. 맞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싫으면 말고요. 다음에 65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용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맞죠? 1번이 바로 옳은 거잖아요. 변동금리를 택하는 이유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는 이런 인플레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을 갖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바보 아니에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말이 안 되죠. 가산금리란 단어 자체가 더한다는 건데 차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금리는 코픽스 지수가 많이 사용된다. 기준금리는 코픽스 지수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 위험이 낮다. 변동금리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채무 불이익 위험이 높다는 거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안심전환대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들에게 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아닌가요? 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운 좋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제한되어 있죠. 그게 자격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죠. 나이나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도 예전에 그거 했을 때 참 그런 게 운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딱 고 한 몇 달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차이로 어떤 기간도 있고 막 이런데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2015년에도 있었거든. 2015년에도 안심재난대출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40조가 2주 만에 다 없어졌어요. 40조가 2주 만에. 아무튼 지금도 20조잖아요. 20조인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70조 신청했다며요. 70조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선착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줄 촥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선착순 하면은. 근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집값이 싼 사람들, 이게 그게 이제 그 서민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집값이 비싼 경우에나 아무래도 좀 위험도도 더 낮다고 볼 수 있고 여력도 좀 더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게 다 변동금리의 그런 채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럼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에게는 손해죠. 그래서 틀렸고요. 바뀌어 있죠. 다음에 66번입니다. 저당 유동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신용창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신용창조라는 게 이제 현금이 새로 만들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요거 맞죠? 요 저당 유동화 나오면은 머릿속에 이걸 늘 생각을 하세요. 그 저당 유동화 구조 있죠? 저당 유동화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요거 이 구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유동화는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채권이 양도돼서 현금화되고 여기서 증권이 발행되잖아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이 양도되면 현금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이 발행되면 그 대금이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를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 공급시장, 대출시장 이렇게. 다음에 3번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이 투자자들이죠. 이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입하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높고. 이 투자자들이 저당 채권을 직접 양도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쪽에. 그래서 증권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다 맞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BIS 비율이 저거죠. 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현금을 이제 위험 자산인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만큼 BIS 비율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제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1차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67번입니다. 저당담보부증권, MBS죠.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BB는 모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에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모 저당을 담보로 해서 이게 모 저당이 여기죠. 여기 이 저당 채권 집합이 모 저당이죠.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가 MBB죠. 그래서 얘를 무슨 형이라 그래요? 채권형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채권 집합을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채권 집합 전체를 투자자한테 매각해서 발행하는 게 뭐예요? MPTS. 이걸 다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린다, 채권 집합을. 그럼 투자자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저거를, 채권 집합을. 네, 그럴 때 발행하는 걸 지분형이라고 하죠. 이 투자자들이 이 채권 집합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MBB의 경우 이번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 없이 여기 저당 차입자 얘기예요. 이 저당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여기 판 게 아니고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요? 2차 금융기관한테 소유권이 있죠. 그 소리는 2차 금융기관은 누구한테는 채권자예요? 차입자한테는 채권자고 투자자한테는 채무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넘어오든 넘어오지 않든 이 채권 채무와 이 채권 채무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액과는 상관없이 2차 금융기관은 투자자한테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MBB예요. 그래서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 관련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자, 근데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자, MPTS는 이거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았다는 얘기는 이 차입자들이 이제 누구한테 채무자가 된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채무자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차입자들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을 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결정되겠죠. 성실하게 잘 갚아야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괜찮게 들어오겠지만 성실하게 안 갚고 중간에 채무 불행하는 사람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익률의 변동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MBB 발행자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이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MBB 발행자의 경우에는 MBB가 이 자산 목록에서 빠져요. MBB 발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산 목록에서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이걸 담보로만 제공했지 MBB의 경우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산 목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MBB 발행자 대차대조표에서는 MBS 발행인만큼 저당이 감소하며 이렇게 됐죠.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틀렸다고. 저당 채권이 감소하면 안 돼요.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MPTS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다음에 MBB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으므로 MPTS의 수명보다는 긴 것이 일반적이다. MPTS는 이 채권 집합을 이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MBB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얘네든 조기 상환해도 얘는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좀 더 길다는 거죠. MPTS는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어도 MBB는 더 길다. 됐나요? 맞지 않네요. 윽박 질러서 대답한 거 아니죠? 자, 68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 구조가 다양하잖아요. 트렌치 CMO. CMO. 요거는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죠. 여기 MPTB도 있고요. 요것도 혼합형이죠. 근데 얘네들이 끝에 번역이 어떻게 돼요? 채권으로 번역되거든요. 얘는 물론 다계층 저당 증권으로도 번역되고 채권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채권 집합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요거 빼고는. 그죠? 여기 이제 혼합형이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채권에 가, 채권. 그죠? 돈을 빌린다, 이 소리야.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셋은. 발행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넘긴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넘긴 원리금 수취권. 원금이자 받을 권리.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겼다? 투자자한테 넘겨서 혼합행위.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발행자가 갖고 있고, 여기는 전부 다 투자자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혼합행위인데, 기본적으로는 채권에 가까운 거죠.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CMO는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어. 원리금이 지불되는 그 순서가 다르죠. 제일 먼저 여기 원리금 지불하고, 얘네들은 이자만 받다가, 여기는 이자도 받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거죠. 먼저 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지불받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고,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은 낮고, 안전하고, 선순위 증권은 신용등급이 더 높고, 후순위 증권은 신용등급이 낮고, 이렇게요. 자, 그게 이제 CMO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의 표현과 1번의 표현, 1표현은 다른데 같은 내용이죠. 2번의 다계층 저당 증권은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를 다양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고요. 다음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MPTB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MPTS와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맞죠? 다음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은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지분적 지분 성격이 지분 성격. 그죠? MPTS는 지분형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C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맞죠? 상업용 부동산. 여기 커머셜이 C가 커머셜의 앞글자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4번. 다음 이제 69번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가는 거죠. 옳은 것을 찾는데요. 그 1번에 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 방법으로 설립하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다. 5억 원 이상은 자기 관리만 5억 원 이상이죠.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처분 제안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2번은 맞는 말이에요. 혹시 속으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적용받지 않는데, 요거는 그 원칙이 아니잖아요. 걔한테만 따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문장의 표현이 나왔을 때 원칙적인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표현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해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한도에 제한이 없죠. 구조조정 제한이 없고, 제한이 있다고 해도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분의
50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합병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없죠.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는 자기하고 위탁은 위탁하고 구조는 구조하고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공모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서 끝나면은 맞아요. 그게 원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는 않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사모가 가능하죠. 다음에 70번은 이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요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맞죠? 근데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잖아요. 거기 추가로 하나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0% 이상 배당하면 돼요.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거죠. 원칙이 얼마인데, 원칙이 90% 이상인데, 자기 관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얼마만 하면 된다고요? 50% 이상만 하면 돼요. 그만큼 이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관리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0%죠. 예,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 세 가지가 나올 때는 80%고요. 70% 나오면은 이제 부동산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된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지상권, 부동산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 가능 권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 또는 뭐 대토 보상권 또는 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맞는 말이죠. 현물에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인가요? 다음에 71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맞죠? 대출은 누가 해주는 거다? 은행이 해주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서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요거는 변동금리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입니다. 다음에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하는 대상자의 경우 일반주택연금보다 최대 13% 주택연금을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가 하면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기초연금. 나이가 65세 넘어야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65세 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뭐 관심은 없겠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근데 그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이? 재산이 어느 정도?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
아주 많아야 될 거야. 아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못 받는다면은 재산이 아주 많거나 할 거요. 아무튼 그 뭐 저도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집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우대용으로 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가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및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있죠. 종신은 이제 사망할 때까지고 확정 기간 방식은 처음에 가입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합이란 단어가 있는 것은 수시 인출금이 있을 때 혼합이라 그러죠. 수시 인출금의 뭐 사용 용도는 뭐 수술비라든가 주택 수리비라든가 이런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걸 대비해서 남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금액은 대출받는 연금은 줄어들겠죠. 수시 인출금이 있으면 연금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남는 거는 상속시켜주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료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가입할 때 받는 보증료가 있고요. 매달 이제 받는 금액에서 미리 떼고 보증료만큼을 떼고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당해세를 안 내거나 또는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이게 먼저 인출이 되어버려서 모자라게 됐을 때에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체불임금 발생했다, 당해세를 안 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인출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면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해세가 우선 청구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 당해세가 발생한 날짜와 그 뭐 있잖아요. 세법에 나오던데 보니까 그게 먼저 발생해야 되죠. 당해세 만료일이 더 앞서야 되죠. 저당 설정이 그 뒤고 이 납세 의무 그 완료되는 그 날짜 그 날짜보다 뒤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납세가 먼저잖아요. 세금이 먼저. 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납세 만료 기간이 나중이면은 그때는 저당권이 우선이죠. 예. 당해세는 무조건 우선이에요. 아, 그냥 일반 조세는. 아, 당해세 무조건. 아, 그럼 제가 잘못 봤구나.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 무조건 먼저 떼는 거예요? 네. 경비고 2순위가 당해세. 체불. 임금이 먼저요. 당해세가 먼저요. 같은 순서요? 같은 순위예요? 아, 같은 군에 들어가요? 아, 그럼 제가 그거 잘못 봤네. 아, 알겠습니다. 땡큐. 자, 아무튼. 자, 그런 것 때문에 모자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7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그 사업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조달하는 거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 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이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PF의 차입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금리가 높죠. 그다음에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이게 틀렸죠.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 금융의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 금융도 있죠. 그 제한적 소구 금융이 많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3번 부동산 개발이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맞고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요때 흡수 분석이 들어가요. 요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 안에 흡수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흡수 분석이라는 게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된지 보는 거잖아요. 이게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고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죠. 그걸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다음에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되고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다음에 개발 사업 부지의 지역 지구지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거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두 단계로 나눌 때는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죠. 두 단계로 나눌 때.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죠.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여기에 틀렸죠. 미래 예측이죠.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입니다.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기조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죠? 공법, 사법. 맞고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또는 개발될 부동산도 돼요. 개발된 부동산이 또는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맞죠? 시장성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75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지역 경제 분석 나오네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거 이렇게 봐야죠.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맞죠? 전반적인 걸 분석하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이거는 이 수익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익 그게 키워드예요. 우리 GCC 타투하지 않습니까? GCC 타투할 때 계산은 어떤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GCC 2단계에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성 분석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을 하려면 뭐 해야 돼? 현금 수지 분석하는 거예요. 현금 수지를 분석해서 순수내를 적용. 여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따진다는 게 뭘 고려하는 거예요?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죠, 이게. 이자 비용 따진다는 게. 그래서 순수내를 따지는 거예요. 이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죠. 자,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뭐예요?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괜찮단 얘기죠. 네, 이걸 따지는 게 바로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야 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 분석에는 뭐예요? 최종 결정을 내게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게 이제 아까처럼 5천만 원짜리와 투자안이 4천만 원짜리 있을 때 돈은 5천밖에 없는데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최종 결정 둘 다 좋아하는 보여요. 둘 다 좋아하는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투자 분석이 투자 분석. 그러려면 이제 비교해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4번에 보시면은 투자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고. 이 3번은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거는 시장 분석이잖아요.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76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